말이 필요 없습니다. 방금 인트로 영상 보셨죠? 자,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인 여성 유튜버입니다. 외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4일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통영 욕지도를 방문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점심 먹으러 바다 보이는 한 횟집을 찾았고요. 회랑 술을 주문해두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여성 유튜버 옆에 갑자기 앉더니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태입니다. 케이크 오빠의 추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이건 진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죠. We met this guy. We met this guy, yeah. Now we're just drinking. We don't know if he wants a drink too or if he wants to go. Yeah, let's take a picture. Okay, take a picture. 네. One, two, like this. Very cute. One, two. Hey, get the out of here. Come on, pa. 아 진짜 이거 진짜 저는 솔직히 황당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진짜 저 아저씨는 말이죠. 아저씨도 아니죠. 연령대가. 아 진짜. 아니 진짜 저거는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저 여행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 여행 유튜버들이라서 성격이 좋은 건지 본인들 유튜브에 방송 중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는 그 생각들을 사실 낯선 나라고 하니까 소란을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렇죠. 꾹꾹 눌러 참은 거지. 맞아요. 저게 네. 자기네 나라에서였으면 저게 참을 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나이를 물어보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 유튜버가 25시고 남성이 28이니까 그럼 오빠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다음에 나는 큰오빠야. 무슨 큰오빠예요. 지금 큰오빠가 아니라 사실은 할아버지 격이에요. 중간에 저 유튜버도 그래요. 큰오빠 그러니까 그랜파더 이렇게 할아버지란 뜻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래놓고 아 우리 같이 기념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그 휴대폰을 건넨 다음에 이 오른팔로 끌어당겨놓고 고개를 돌리니까 거기다 대고 이게 손으로 끌어당겨서 볼뽀뽀를 한 겁니다. 저 상황에서 술에 취해서 남성 유튜버한테도 또 볼뽀뽀를 했다라는 건데 아유 이게 진짜 요즘에 K자 붙으면 다 좋은 걸로 많이들 한국들 찾아오고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저 영상은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요, 진짜. 자, 어떤 분들은 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지 하실 수 있는데요. 아, 저 외국인 커플 취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직접 보시죠. We like him. Generally, we like him. Yeah. Except when he's trying to like pull my face towards him when he's trying to take a picture kissing my cheek. Oh my god, that was ridiculous. That was. 진짜 정말 저 영상을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린 건데 실제 영상을 아마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교수님. 글쎄요, 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념 없는 취객 스타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 땅이고 너는 외국인이야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너는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막 행동을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 오늘 술 좀 먹었거든. 이해해.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여성에게 저런 행동을 갖다 했는데요. 제가 저분한테 좀 권하고 싶은데 미국 한번 가셔가지고 예. 남자하고 같이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저렇게 한번 추근되면 예.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요. 여기가 진짜 한국 땅이고 저분들이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좀 점잖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진짜로 저 미국 남성 같은 경우가 아주 성격이 까칠하면은 이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봉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외국인 커플이 한국에 와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소란을 일으켜서 만약에 경찰서를 네. 그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고 넘어간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꾹꾹 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여행 유튜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좋게 좋게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었고 저기서 끝나지도 않았고 또 뭔지 뭐 술값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저는 본인이 큰 오빠라고 했지만 와서 술값을 내주긴 했답니다. 술값을 내주고 또 술값을 내주고 또 남자친구 선글라스를 가져갔다 또 돌려주기도 하고 부산에 사시는 분인지 어쩐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 이렇게 막 손으로 전화하는 시험하면서 부산 오면 연락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취하신 거 차라리 많이 취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저 유튜버들이 나중에 자기들 글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평소에 우리가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법이다라고 그냥 훈훈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 훈훈하게 지금 맺은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아 좀 뭐라고 얘기 좀 해요 좀. 정말 제 볼이 막 끈끈하네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누리꾼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처럼 똑같습니다. 아유, 진짜. 제일 그나마 좀 부드러운 건 아 저분들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사과를 누리꾼들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망신당하도록 저 영상 절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저 K오빠라는 사람 얼굴 만천하에 공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행동은 명백하게 성추행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 외국인 여성이 뭐 신기해서 저랬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일부 중장년 남성들의 이런 행태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국인 여성을 상대로도 그 이런 거 있어요. 탑골공원 같은 데서 혼자 술 먹방하는 여성 유튜버들이 몇 분 있는데 교수님 거기 보면 말이죠. 뭐 여성 유튜버들이 이렇게 혼자 혼술하는 장면을 딱 하고 있으면 이 취객, 이 중장년 남성들 와가지고 저런 짓 합니다. 예, 술을 갖다가 일단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밖에서 들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나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똑바로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행동을 갖다가 바로 해서 저렇게 국내에 있으면서 또 나라 망신시키는 저런 방법도 있긴 있네요. 예. 아 진짜 이건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